설창산 자락 아래 자리 잡아 완벽한 배산 임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입니다. 수련이 있네, 그죠? 연못에는 수련이 가득하고 여기는 전통의 향기로 가득 차고 시간이 마치 멈춘 듯한 양동마을에 오늘은 올라왔습니다. 어진 임금을 보필한다는 뜻을 가진 양동마을. 마을의 터줏대감이 길손을 마중하러 직접 행차하셨네요. 어이, 봄맞이 하냐? 응? 점잖아네, 그놈. 어이구, 왜 산 없냐? 어! 이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사나이 생겼네. 개조심. 물린 사람 억수로 많답니다. 억수로 많어. 에이씨. 사람을 만드는. 요 녀석 손님들에게 어지간히 텃세를 부렸나 봅니다. 500여 년의 역사가 담긴 골목에도 봄맞이가 한창입니다. 오, 돌담이로는 봄마중 나온 개나리. 야, 그 노랑이 곱기도 하네. 아이고, 호. 아, 초가집이 옹기종기 하니. 참 사이좋은 형제간이 모여 사는 것 같다. 어째 보면 영화 세트도 안 걷고, 어때 보면 영화 촬영장 같고, 근데 사실은 다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빨래가 널려 있잖아요. 빨래도 널려 있죠. 신발도 대떨이에 있죠. 뭐, 처음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이런 게 일종의 전통인데. 아, 예쁘네, 확실히. 아이고, 집도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이 집 이름이 강학당이네. 강학당이 뭐 옛날에 뭐 한 집입니까? 옛날에 이 집이 뭐 했던 집입니까? 학생부터 가르침. 아, 학교? 예. 그렇네, 야. 아, 그래서 강학당이구나. 옛날에 학교 없고 학교에 예. 학생도 아주 데리고 와가 가르치고. 아, 아 뭐 어느 분이 가르쳤습니까? 할배. 할머니? 할배, 할배. 아. 시저모. 오, 아, 예. 시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 맞다, 그죠? 예. 예. 할머니 이거 사십니까? 네. 아, 저 뒤에. 초가집이에요. 아, 운치 있는데 사시네. 여강 이씨 문중서당으로 조선시대에는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다는 강학당. 지금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할머님만이 툇마루 한 켠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무가 참 근사하네. 어이구, 저거는 마을 보호수준 되는데. 한번 구경 가도록 하죠. 아, 이건 집이 한옥이다, 한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혹시 여기 사신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기 오셨어. 네. 올해 사태. 이 동네에서 나신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이 동네에서 나신 거 아닙니까? 아, 이 집에서 나셨습니까, 혹시? 어. 이 집에서 나셨어요? 어. 와, 대단하네. 이야, 이 나무는 보자. 아, 보호수구나. 250년 됐네, 그지? 250년. 아따, 야. 이 나무가? 네. 야. 요 지기로 닦는다 하는 게 나무. 예. 어, 닭도 키우시네, 예. 닭도 키우시네, 닭. 달기다. 꼬대, 꼬꼬꼬꼬꼬꼬. 허차식들, 그. 어이구, 이거. 봄날에 꼬박꼬박 졸고 있다. 꼬박꼬박 졸고 있다니, 얼굴 한번 쳐. 아이고. 사랑채 뒤편으로 꽁꽁 숨어있던 안마당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장독대 보이세요? 장독대. 된장은 이거 가고, 우와! 간장 이거 간다, 간장. 간장은 이거 가고요.
이거는 뭐냐 내려보자. 아, 너무 사진집을 그냥 다 구경하네. 잔짱에. 오! 최에다가 키다 키. 멍석. 이야, 요즘은 막 멍석 안 쓰죠. 대충 뭐 이런 장판 같은 걸 쓰는데 이 멍석이 걸려있네요. 집안에 행사가 많았다 이런 뜻이다. 곡간도 크고요. 문 딱 정갈았네. 문 딱 정갈았어. 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봄바람 들어오는 대문이 옵시다. 영남지방의 3대 길지 중 하나로 꼽힌다는 양동마을. 너와 나를 아우르는 나지막한 돌담길 끝에는 어떤 풍경이 숨어 있을까요? 와, 이 우물은 격조 있네. 어? 돌로 톡톡톡 깨갖고 덩그스름하게 만들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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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잘 안 쓴다 요즘은. 야, 또 요런 옛날에 안악들이 빨래하기 좋도록 털을 만들어 놓고. 엄마야. 이렇게 물이 모였다 가지고 하수구로 빠지도록. 옛날 하수구 보세요. 하, 딱 운치 있지요. 예? 아, 이런 것들이 재생됐으면 좋겠어. 예. 이야, 동네가 깊숙한 맛이 있네, 그죠? 우물가 옆 장땅 내외가 손님을 맞아 근사한 오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장땅이야. 야, 그 수탉 늘름하게 생겼다. 어이구, 어이구, 도망가지 말고 있어봐라. 어, 또 그 수탉이 늘름하게 생겼네요. 하지만 아, 또 예식 닭들은 경계심이 심하네. 예비야, 예비야, 예비야. 아, 아, 알라놨다. 이야, 알을 품던 중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알을 일곱 개나 낳았네요. 우리 어릴 때는 장딱도 많았는데, 참, 응? 그런 것들이 다 보기 귀하게 되었으니, 정말 오랜만에 본다. 잘 있거라, 장딱아. 160여 채의 가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촌 양동마을. 담벼락구에 비 맞지 말라고 다 이렇게 해놨네요. 정겨운 흙담 너머로 구수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뭐를 떼나 연기가 솟아. 아, 그 굴뚝이 하나 생겼네. 예? 제비꽃이요, 나무에. 어머니. 이 굴뚝이 하나 생겼네. 심면 보럭고 하고 따 새하는 그 치아나 굴뚝 되었네. 이걸 만들어 놨어요. 뭐 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게? 이거 여수는 이제 기천골 어제 다 아. 했는데 떼는 거 되돌락해서 그냥.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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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청인지야? 예, 조청인데. 와, 조청 구수한 냄새 난다. 짝짝짝 나는 꿀 냄새 든 거. 예, 고추장. 이건 또 조청입니까? 이거는 물이에요. 아, 물이고. 이거는 빈 솥에 물인데 이거 이제 고추장 하려고. 고추장. 예. 아이고야, 이게 조청을 어느 세월에 먹어보노 이거? 이거는 이제 고추장 한다고 이리 후럽게 해놨거든요. 예. 나중에 조청 할 때는 더 딸려야 돼요. 따르면 이제 쫄깃쫄깃해, 그지? 예, 그래야죠. 이야, 정말. 예. 보세요. 맛 좀 보입시다. 예. 이야, 조청. 조청. 이거 우리 어릴 때는 먹는데. 예, 어릴 때 먹었죠. 그래, 달면서 곱기가 예. 곱기 맛이 나고. 예. 달라, 이거 뭘로 만듭니까? 쌀로. 예. 우와, 어째 쌀이 달아질까? 그 참 신기하죠. 쌀 그거 저거 뭐고 기름 아세요? 몰라요. 보리로 가지고 삭을 내가 만약에 예. 그거 여야 이거 저거 사과가 기침이 돼요. 아, 조청이 되기도 하고 어찌 하면 또 술도 되기도 하고. 어, 술도 달하면 이것도 저거 저 누러. 그지야? 그 옆도 하면 술 떼고. 이것도 더 미 딸려가지고 혐오 엿대고 그래요. 그만큼 다. 이 꿀보다 달다 이게. 예. 꿀보다. 아직 덜 졸려가 덜 달고요. 응. 고추장 하면 너무 되게 하면 안 돼가지고. 야, 이 고추장이구나. 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하루 종일 조청을 다려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자식들 입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어머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물봉골 언덕 위 범상치 않은 풍채의 저택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장기현나무리. 장기현나무가 계시는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직구경 좀 하십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야, 어떤 분이. 예. 하하,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사는 집이다. 회재 이연적 선생이 병환 중인 노모를 봉양했던 아우 놈재궁에게 물려주었다는 향단. 하하, 여기는 골목이뇨, 길이뇨, 무엇이냐. 아, 이건 안채. 여성들의 공간.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인다. 그죠? 바깥을 보기도 힘들게 돼 있네. 그죠? 바깥을 보기도. 봅시다. 와. 집 구조가 독특하네, 그죠? 하늘이 똥 뚫려가지고 아마 이 공간이 저 바깥은 남자들의 공간이고 여성들의 공간이니까 한번 내려볼까요? 이야,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 다행히 아무도 계시네. 금남의 공간인 안채. 아기자기한 방 안에는 안방만임의 소박한 감수성이 묻어납니다. 오, 이거는 집과 집 사이에, 아이고, 통로가 골목 같기도 합니다. 살띠주다! 이야, 정말 오랜만에. 아, 대단하네. 와, 이건 부엌이다. 부엌인데요, 가마솥 보십시오. 이야, 그 존재감 있네. 소크리 하며. 하늘은 뻥 뚫려가지고 환기 잘 되겠다. 그죠? 오, 이건 아마 여기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제사 음식을 올려놓는 제식처인 것 같아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와, 통풍이 잘 되겠네. 시원하네, 이거는. 아따, 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시원하네.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네요. 한 줌의 바람도 허투루 쓰지 않는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었네요. 제가 희망하는 게, 네, 박물관에 이렇게 유리관 속에 있는 유물들 말고, 네, 실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선생님이 이거 하고 있는 이상도 100년이 넘은 상이고, 예, 그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만지면서 그 느낌, 예, 같이 느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 지나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견고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동마을. 이곳에는 옛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옛 것이 견고하게 남아 있는 것도 참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그죠?